Times. 네,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3입니다. 63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랠링 모델이고요. 네. 오늘은 뭐 헤비랠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프로파일링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시리얼 넘버는 CZ570279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야, 멋있네요. 최근에 했었던 스쿼드로 했었던 63을 한번 보니까 꽤 여러 대가 있어요. 한 5대 정도 저희가 했었네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꾸준히 있었는데 21년도에 했던 63 스트랫 81점. 오. 4번 타자 이대호. 네. 63 꼭 3.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지. 말장난. 대부분. 네, 그리고 CZ563180 모델 이거 63 22년도 12월에 했던 거였는데 페이디드 에이지드 다프네블로 되게 예쁜 색상이었어요. 이게 스티븐 시걸. 아, 향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네, 스티븐 시걸 기타라고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이게 81점. 선생님은 클레멘타인. 저는 장미기름. 예. 로즈우드인데 예. 뭔가 약간 그 기름 느낌이 좀 나는. 그 다음에 CZ563258 모델 63 스트랫 이게 80.5 고급 갈비살. 그리고 저는 힘 좋은 사운드인데 로즈우드 돼서 장미란. 장미란. 힘 좋죠. 예. 가장 힘센 장미죠. 예. 645 모델 563 645 모델이 80.5 최고급 우둔살 장미 디퓨저. 장미가 디퓨저. 은은하게 난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건 23년 10월에 했었던 63 568242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80.5 선생님은 핑크 팬더. 핑크 네. 팬더. 이거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크였거든요. 네. 저는 서울도 팬더도 63이 자랑이다. 아, 63. 네, 63 빌딩, 63 팬더. 63 스트랫. 좋습니다. 이렇게 쭉 복습 한번 해 봤고요. 바로 오늘 모델 살펴볼게요. 시리얼 넘버는 CZ570279 모델 799만 8,000원. 가격은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네,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네. 네,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4+2mm, 12프리트 뛰는 80mm인데 꽉 차다 못해 좀 넘어가려 그래요. 80.5 네, 거의 좀, 네 굉장히 두툼합니다. 지금 만져보면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네. 튼튼해요. 이게 뭐가.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뒷둘레들이 뭐 78, 79, 80 대부분 이랬었는데 그 80을 할 때도 그냥 80 딱 적당한 80이었는데 80을 넘어갈 정도의 80의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렉 63 스타일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 본넛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팡공을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 6105 프렛, 그리고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 들어가 있고요.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색깔이 좋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왜 기존의 장미란 이런 한 줄평 받아는 좀 이해가 가시죠? 가지, 굉장히 힘 좋은 예, 사운드. 두텁고요. 네. 우와. 그래서 이거 막 그 음식이랑 비교해도 막 소고기도 예, 우둔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야, 좋다.
굴를 땐 굴르고 힘 좋을 땐 힘 좋고. 시원하네, 시원하네. 레드라이브요. 잘났어 이거. 아, 확실히 얘는 그 피지컬 두툼함, 힘 이런 거, 게 그냥 강도가 네. 메탈용 테라켓 스트라토캐스터네. 아유 강렬합니다. 진짜. 진짜 강렬해. 네. 민낯을 한번 볼까요? 민낯 그래. 봐야죠. 네. 근데 뭐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개인량 많이 나올 걸 수도. 좋다. 아유, 멋지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Yeah.
부타자 힘캐 그 자체.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턱으로 한 주판 드릴게요. 스테이크 웰던. 웰던. 네. 뻑뻑 아니면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네. 사운드. 네, 저는 육삼 육체미 삼매경. 야, 육체미 삼매경이네. 네. 왜 이렇게 피지컬이 좋냐. 아, 정말 강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근데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은 오. 80점입니다. 돌고 돌아 80. 네, 어차피 뭐 유저빌리티 디자인 다 똑같고요. 네. 사운드 가성비만 그냥 1점씩 이렇게 그렇게 교차된 그렇게. 느낌. 네, 63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8. 68은 저 라지헤드가 일단 탐이 나죠. 아,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뭐 뷸렛은 없지만, 네, 뷸렛은 없지만 일단 라지헤드에서 오는 감성이 너무나 반가운. 그리고 또 저 색깔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또 많은 감성을 또 갖다 주죠. 맘스테 막 모르는 사람 생각도 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나 봐요.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아 왠지 막 꿈에 네.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라지헤드가 너무나 매력적인 68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바꾼 클로징에 그 버전, 영어 버전이 있고 한글 버전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한글 버전으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